네, 저는 비뇨기과 의사 김신설 역할을 맡았는데요. 네, 재밌게 촬영했습니다. 요즘에는 좀 몸매가 좋다 그러면 다들 위에도 크고 아래도 크고 위아래가 다 크게 위아래 이렇게 해야지 주목을 받는 미디어의 세상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작은데 뭐 주목받진 않잖아요, 사실. 그러니까 다온 세상 천지 다큰 사람들 천국인 것 같아서 이게 보면서 아 남자들이 저런 거 되게 좋아하는 온 세상 천지 큰 사람들 천국입니까? 네. 본인은 어디에 속합니까? 저는 그렇게 뭐 중간인 것 같아요, 그냥. 겸손해요. 키도 중간 다 이렇게 요즘에는 너무 겸손한 거 아닙니까, 라미 씨? 아니. 아, 제가 진짜 잘할 수 있는 역할이 없고요. 아, 예. 아, 좀 쑥스러운 건, 네, 제가 여기서 이제 대한민국 여자의 속을 가장 많이 보는 남자로 나오는데, 사실은 산부인과는 분만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근데 그렇죠. 그 어떤 예전에 분만 사고 트라우마로 인해서 분만 사고 아니 분만보다는 대한민국 여성의 얘기했잖아요. 말씀하십시오. 네, 이쁜 시술의 1인자로서 대한민국 여성의 열심히 사로잡는 그 가정을 지켜주고 있는 거네요. 아, 예. 가정을 지켜주고 가족을 지켜주고 개인을 지켜주는 거죠. 그런 역할을 그런 양성기 역할. 일단 직업상으로는 되게 생소했고, 아, 비뇨기과의 여자 의사분들이 한국에 한 5명 정도밖에 안 계세요. 근데 실제 조사를 해본 결과 많이들 이제 고생, 남다른 고생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쵸. 이 안에서도 공감이 되고, 예, 가서 경험을 해보니까. 근데 또 역할에서 재밌었던 건 남자의 이런 은밀한 그 사이즈와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담당하기 때문에 그 크기 이런 것들을 다 비뇨기과에서는 당연한 겁니다. 네, 그렇죠? 예, 당연하게 이렇게 그럼요. 예, 그거에 대한 상담을 해주고 그게 주 요인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촬영이. 예. 평소에 쓰는 단어들이 아니니까. 네, 단어도 그렇고 이렇게 모형들도 그렇고 제가 막 지금 소통 자료 그런 조금만 거 자제해 주시면 안 될까요? 예.